179페이지, 179페이지, 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보겠습니다. 자, 이미 기존에 점포가 있어요.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점포가 있는데, 이 기존의 점포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1인당 이 기존 점포의 평균 매상고 얼마냐?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우리가 소득 수준.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얼마냐? 또이 지역의 인구 수는 얼마냐? 이걸 가지고 한 개의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가 얼마인가 분석하는 게 바로 기존 부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부지의 분석은 이 최소 요구치를 분석하는 거죠. 최소 요구치는 순현재 가치가 얼마? 0.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수준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기존의 이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도시인가, 그렇지 않은 도시인가를 분석을 해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도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 도시 분석을 할때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 돈이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크거든요. 그럼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지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은 우리 기존 점포가 이미 포화 상태에 있다. 이런 걸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근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근린 분석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 기존의 점포, 이것을 이렇게 몇 개의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각 근린 지역을 분석합니다. 이 근린 분석은 각 근린 지역에 해당 업종, 각 근린 지역에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요걸 추계를 한 다음 우리가 대상 근린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자,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각 근린 지역의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에서 이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뺀 값이 가장 큰 지역을 이렇게 하나 선정합니다. 그럼 하나 선정하면은 이 지역에 어느 장소에 이 대상 점포가 들어설 것이냐, 이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 부지가 선정됨으로써 동일 회사 내에 이 유사 점포의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점포가 선정됨으로써 회사 전체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우선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정된 우리가 대상 부지에 있어서의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가 얼마냐? 이 가능 매상고, 선정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를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을 보는 거죠. 이 가능 매상고, 이 잠재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선은 비율법이 있습니다. 비율법. 자, 비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대상 점포가 여기 있는데, 이 대상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부터 찾아올 수 있느냐?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먼 최대의 거리를 연결하면은 이 거래가 가능한 지역이 나오죠. 상권.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획정하고 이 해당 이
대상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추계를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 한 가구, 이 지역의 한 가구당 가처분, 실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 품목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을 비중으로 나타내서 이 지역의 인구수를 곱하면은 이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비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법은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유추법 또는 유사점포 비교법이라고 하죠. 자, 유추법은 유사점포 비교법, 유비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유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점포 비교법인데, 자, 이런 얘기죠. 이걸 갖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에 다른 유사한 점포를 가지고 대상점포가 속해 있는 지역의 고객 및 지역을 분석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이 유추법이라고 유추법. 자, 그리고 중력 모형, 이 데이비드 우리가 허프 박사에서의 중력 모형인데, 자, 이 동일한 지역 사회 내에는 우리가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개별 점포,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는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죠. 이 차이를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것을 수정 이미지 계수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이 수정 이미지 계수를 가지고 조정해 주면서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것을 중력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또 회귀 모형 또는 회귀 분석법인데 이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Y골은 A 플러스 B1, X1, B2, X2 이렇게가 있죠. BN XN입니다. 이때 이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 Y는 영향을 받는 우리가 종속 변수를 말합니다. 이 종속 변수인데 우리가 시험에 12회 시험은 이것을 이 경쟁 점포로 출제했어요. 대상 점포라는 거. 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 얼마냐? 대상 점포의 잠재 가능 매상고 얼마냐? 이거 추정을 하는데 이 Y에 영향을 미치는 X1, X2 이런 XN은 무슨 변수냐면 독립 변수. 그럼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죠. 우선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인구 수라든지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경쟁 점포의 수라든지 그리고 소득 수준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회귀 모형이 된다. 회귀 모형.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181페이지에 체크리스트 활용인데, 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대안부지를 평가하는데, 문제는 이 체크리스트는 요게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하나의 매상고를 구하는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안부지의 특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1페이지 보시면은 이 베버에 있어서의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버. 자, 베버는 1909년이죠.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알프레드 베버에 있어서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자, 알프레드 베버는 이렇게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을 한다.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을 한다. 자, 이때 베버는 공업 입지 또는 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수송비라든지 노동비는 인건비, 또 집적. 자,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현상, 이 집적력 또는 이 집적에 따르는 이익이라고 하죠. 자, 이세 가지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적인다. 왜냐? 1909년 이 당시에는 독일의 주요 수송수단은 우마차다 보니까 이 수송비를 뭐 한다? 가장 우리가 중시 여긴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베버는 그래서 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주장한 학자가 베버인데, 그래서 베버는 요 노동비, 집적력과 같은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이 노동비와 집적력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뭐가 이제 수송비. 이게 변화가 없으면 수송비에 영향을 받는데 이 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죠?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치죠. 이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베버입니다. 베버. 자, 베버. 그죠? 이때 수송비. 이때 요 수송비에는 원료 산지에서 원재료를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원재료 수송비에다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이 제품 수송비, 이두 가지를 더한 게 바로 수송비입니다. 이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버의 우리가 이론인데, 이 베버는 원료를 어느 지역에서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뭐 이것을 보편 원료인데, 보편 원료는 우리가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원료는 편제 또는 국지 원료인데, 이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버는 원료 지수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183페이지 보시면은 베버는 중간에 원료 지수를 뭘로? 이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중량이죠. 이 편제 원료,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누면은 원료 지수가 돼요. 이때 원료 지수 M이, 자,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 이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이때는 이 시장에서 생산하면은 재료의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편제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여기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시멘트 산업이라든지 또는 제련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또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많이 드는 산업은 원료 산재 입질해야 되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을 의미하겠죠. 자, M이 1보다 작으면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이때는 제품의 중량이 크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은 시장까지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는 소비지인 어디에 입장한다? 시장. 소비지인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시장 지향형 입지인데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죠.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맥주, 청량음료 산업,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의 수송비가 큰 산업, 보편 원료를 많이 우리 사용하는 산업이고, M이 1일 때는 자유 입지형 산업으로서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죠.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항공과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대표적이죠. 특히 요두 개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는 미승용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산업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섬유, 신발, 의류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집적이 나오죠.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집적 지향형 산업은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죠. 자, 집적 지향형 산업은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고 또 우리나라 기술에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데 원료를 공동 구매, 그리고 정보를 공동 이용, 또 수배송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예, 집적 지향형 산업. 자, 그리고 중동에서 유조선, 배를 통해서 석유를 가져와요. 그래서 울산에서 정제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을 하는데 이때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울산을 우리 뭐라고 하냐? 적환지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이라고 합니다.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 절감 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 용어를 우선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00번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185페이지 보시면은 입지 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입지 계수. 시험에 또 작년에 또 출제해서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입지계수, 입지상, LQ인데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분모는 전국, 자, 이런 분모는 전국을 의미하겠고, 분자는 어떤 특정 지역, 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뭐 Z 지역, 이렇게 분자는 특정 지역을 말하고 분모는 전국을 말합니다. 전국.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의 아이 산업, 뭐 부동산 산업, 아니면 뭐 제조업, 섬유 산업 이런 건데 아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아이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 Z 지역에 아이 산업이 주어졌는데, 자, 이 아이 산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얘기죠. LQ가 1보다 크다. LQ가 1보다 클 때는, 자, LQ가 1보다 클 때는 어떤 현상?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커요. 이때는 Z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모한다.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을 얘기합니다. LQ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이때는 Z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판매를 해서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못해요. 수출하지 못하는 무슨 산업? 비 기반 부문의 산업. 자, LQ가 이를 때는 어떻게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우리가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상태. 그래서 요금 계산해서 요걸 판단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표를 주어지면은 전국 전체를 칸이 나와요. 그 숫자 들어오면 되고, 여기는 전국의 뭐 아예 산업 찾으면 되고, 여기는 어떤 지역의 전체 산업, 여기는 Z지역의 아예 산업이 들어오면은 그 표에서 요 칸을 찾아서 숫자를 들어오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입지 계수는 계산 문제가,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를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 용어가 나오죠. 자, 어떤 지역의 경제 성장은 그 지역의 기반 부문의 성장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기반 부문의 성장이 비기반 부문의 성장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이론이 지역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자, 그때 이 경제 이 기반이 되는 승수란 용어가 있어요. 자, 이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를 그 지역의 기반 산업 고용 인구로 나눠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10만 명인데, 그 지역의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2만 명이면 얼마죠? 계산하면 5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수식에서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경제 기반 승수, 경제 기반 승수가 지금 5거든요. 5. 경제 기반 수에 뭐를 곱해주면 돼?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면 되죠. 경제 기반 승수에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는데,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자, 올해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을 1,000명 고용했더니 그 지역 경제 기반 승수가 5면은 5를 곱하면 얼마 고용된다? 5,000명이 총 고용돼요. 5,000명에서 1,000명을 뺀 나머지 4,000명은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경제 기반 승수, 수식의 의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돼서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도시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이론이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1826년이 오래됐죠. 1826년에 나타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죠.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론이야. 이 최초의 농업 입지론을 응용을 하죠. 응용을 해서 어디? 도시, 토지에 적용한 거죠. 자, 이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응용을 해서 이 도시, 토지에 적용을 해서 나타난 1900, 이 거의 100년이죠. 1925년에 나타난 버제스의 뭐가 나오죠? 동심원 이론이 나와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타난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은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서의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자,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핵심에서 이 거주지가 우리가 분화가 돼서 외곽으로 확산되는데 이 거주지의 분화 형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 인자가 개입되는 걸 뭐죠? 친이. 그리고 그 지역의 원주민과 경쟁을 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바뀌는 천입니다. 친입, 경쟁, 이 천이 등에 있어서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버젯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핵심이 요거죠. 중심 업무지구, 사회 경제 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핵심이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밀려나서 우리는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이 점이지대. 점이지대는 주의할 건두 번째 있다는 거꼭 기억해야 합니다. 점이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이 있어요. 그리고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요. 그리고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으로서 위성도시죠. 그래서 도시 핵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상으로 다섯 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토지 이용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이 버젯이고요. 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뭐는 낮아진다. 지대도 낮고 인구 밀도도 낮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고 범죄도 줄어들고 질병도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범죄도 줄어들고 이 질병도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외곽으로 갈수록. 자, 그러면은 이 동심원 이론이죠. 이 원을 변형하죠. 자, 이 원을 변형합니다. 이 변형해서 1939년인데, 요거는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이트라는 학자는 미국의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뭐를 적용한다? 선형 이론. 선형 이론을 축 이론이라고 하죠. 이 선형 이론, 축 이론을 적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어요?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동질적인 토지 이용,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도심에서 시작이 되어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선장한다. 항상 교통망이란 말하고 이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이 선형이 부채꼴 모양이죠. 이 선형이 부채꼴 모양. 또는 이걸 쐐기 웨지라고 하죠. 쐐기 형태의 모양, 쐐기 형태의 모양으로 선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이 호이트는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서서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 도시 공간에서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트고요. 호이트는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에는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하고 그 인근에는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 지역보다 집값이 약간 싼 중급 주택 지역이 차지해서 선점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정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게 호이트의 이론.
코이트도 핵심이 요거 하나. 둘다 핵심이 하나인데, 그리고 이 동심은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나타난 이론이죠. 그래서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와 뭐죠? 울만. 해리스와 울만에 있어서의 다 핵심이론. 그래서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하고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한 도시 내의 토지 이용 상태가 이산되는 여러 개의 핵심, 여러 개의 핵심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해리스 울만입니다. 그럼 다핵을 성립시키는 요인이 있겠죠. 자, 다핵을 성립시키는 요인으로서 어떤 활동에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고,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바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죠. 지대, 우리가 지불 능력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동종, 어떤 같은 업종, 자, 동종의 활동, 자, 동종의 활동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의 활동이다. 동종 활동은 같은 업종의 활동인데, 여기는 상호, 같은 점포를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직접, 우리는 지향성이라고 해. 직접 지향성. 직접 지향성. 2종,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 2종 활동인데, 여기에서는 상호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입지적 측면에서 비양립성, 양립하기가 어렵다. 얘기죠. 이것도 한세번 냈고요. 26회 시험에 직접 지향성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회는 요세 가지 개념 다 출제를 했어요. 올해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잘 확인.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대 이론인데, 자, 지대는 우선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지대를 지불하는데, 이 고전학파 1776년에서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고전학파는요, 우리는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하는데,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발생하는 총 생산이 나오겠죠. 이때, 여기서 토지와 자본은 구별한다. 자, 토지와 자본은 구별하여 고찰을 합니다. 왜냐 하면요, 토지는 자연물입니다.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예요. 기계는 사용에 따라 뭐가 돼?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구별하여 고찰한다. 그럼 이 총생산에서 뭐를 뺀다? 총생산에서 우리는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뭐가?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잉여가 바로 뭐에 대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다. 그래서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져요.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뭐라고 하죠? 불로소득. 그래서 잉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을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왜냐?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우리가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대는, 이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한게 고전학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 고전학파죠. 자, 19세기 후반 1800, 약 90년에서부터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난 신고전학파에서는 토지와 자본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토지와 자본이나 노동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이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생산된 지대는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에 대한 지대 이론의 논쟁의 핵심이 이렇게 나타나요. 예? 잘 보시고 우리가 이 신고전학파는 한정된 자원, 예? 신고전학파는 이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이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지만 신고전학파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요구에 가끔 또 지문 속에 또 출제를 우선 또 하여지기도 한다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내용을 우선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 두시면서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에 고전적 지대 이론이 나오죠. 이 고전적 지대 이론은 결국 누구 이론? 고전학파의 대표적 니카도의 차액질에서는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가 니카도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잠시 쉬고 니카도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